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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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ive me sit on now, yeah, spac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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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여기서 내 시간은 slow. 그런 시선은 no, no. 내게로 와, so fun. 지금 기분에 맡겨, feel it. Hey, hey. 어서 들어와, 널 더 알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는 날만 날 보고 싶으면. 궁금하다면 follow. 아무 말도 마, oh, oh. 이건 나의 비밀 계정 같은 거. 응, 그런 거니까. 여기선 자유로워, 우리 모두 다 말이야. 자, 데프콘 씨.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네네. 3월 첫 해부터 울부짖었던 약속의 그날입니다. 네, 프라미스. 프라미스. 우리 약속했죠. 알림 1만 명이 되면 애정 품을 쏘기로. 그래요. 오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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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날입니다. 기쁨의 소리지. 그리고 지금 보이시죠? 느낌 좋은 feel good 여신들을 모셔놓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안 나오죠. 계속 나오는 보쇼입니다. 우린 카메라에 안 나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안 보이고요. 언제나처럼 목소리로 소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들어온 분들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레이넘 애장품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특히 우리 두 명이 추참하긴 좀 벅차서 특별히 부탁한 분들이 끝까지 예. 함께해 줄 겁니다. 뒤의 것으로 컴백한 프로미스 나인과 함께 넘버나인 아홉 개 애장품은 과연 누구 품에 들어갈까요? 기분 좋은 생방송 애장품 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쏘리 샬리토 베이비 거기 노르웨이 베이비 진짜 쏘리 That's right
직함 없어. 자, 안녕하세요. 형돈이와 대주는 내놈 정현돈. 또 다른 내놈 생방송 프로미스 나이 우리 함께합니다. 아, 대보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대 최다 인원이에요. 와, 프로미스나인 오셨어요. 자, 우리 프로미스나인 우리 세롬이부터 예, 네. 한 분 인사를 좀 드릴까요? Yes, yes.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세롬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네. 네. 자, 세롬 다음에 규리.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규리입니다. 안녕. 네, 네. 규리. 자, 다음에 우리 지선이. 지선양.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다음 나경양.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의 나경입니다. 안녕. 자, 다음 우리 지연. 네, 안녕하세요. 막내 지연입니다. 자, 다음 채영.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채영입니다. 네, 다음 우리 지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미스나인 지원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송하영 양.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의 송하영 양입니다. 양까지가 이름 같은데. 아, 예, 예. 지금 그 서현 양이 지금 부상 때문에. 네. 그죠? 예. 네. 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야, 여러분들, 이 아이돌룸에서 제가 만나고 오래간만이네. 네. 오랜만에. 다들, 와우, 그대로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대로예요. 아유. 아, 규리 형 드라마 잘 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간호사 연기. 아, 맞아요. 예, 예, 예. 별이로 나왔어요. 잘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어요. 아, 어떻게 지냈어요? 뭐 쉬는 기간 동안 네네. 푹 쉬고 아하. 많이 먹고 아하. 연습도 플러버드 생각도 하면서 네. 놀고 연습도 네. 하고 그랬습니다. 많이 근질근질했죠? 너무 근질근질했죠. 아이돌들 이렇게 오시면 다들 너무 근질근질해가지고 우리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플러버가 팬클럽이라 네, 네. 네. 물론 무슨 뜻이에요, 플러버? 어, 저희 프로미스 나인의 F랑 그리고 러벌 이거를 합쳤어요. 클로벌 이 느낌? 어, 어. 어, 지연 양.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플로버가 그런 뜻이군요. 네, 맞아요. 지연 양 같은 경우는 지금 염색을 아, 네. 어, 그때하고는 다르게 파랑색으로 했어요. 그때 진짜 막 뭐라 그러지 그냥 애기 같았는데 맞아요. 느낌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새 그렇게 또 이 빵구자도 쓰시고 머리도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 아 여러분들 보이시겠구나. 어, 그렇죠. 아, 머리가 이렇게 녹색. 지연이가 몇 살 됐어요 그럼? 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8살 됐습니다. 그래도 고2예요. 네, 아직 고2예요. 그렇죠. 어리다. 어, 어리죠. 자, 우리 그 프로미스나인 지금 활동하고 있죠?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타이틀곡 뭐죠? Feel good. 자, feel good. Feel good. 오늘 뭐 저희 방송 특성상 네. 저희는 이제 후속곡을 안 내보내요. 아~ 무조건 타이틀곡만 계속 반복입니다. 아, 아 좋아요. 예, 예, 저희 컨셉이 그래요. 아, 네. 예, 예. 그렇죠. 그래도 시작했어요? 아, 좋아요. 그렇죠. 보통 게 라디오 같은 데 나가면은 뭐 그럼 이 다음 노래는 앨범 수록곡 가운데 뭘 들을까 네.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아~ 네, 그냥 수록곡 안 듣습니다. 조승 샌드위치 시켜버리겠다.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타이틀곡만 듣습니다. 어, 그, 어, 감기죠? 어. 네네, 감기요. 아, 사례예요, 뭐예요? 사례예요, 사례. 아, 그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요즘 시기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 아, 밑에서 어차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온도 체크 다 하니까. 네. 어, 네. 아, 그럼요. 아, 너무 웃겨. 어, 너무 네. 웃겨서 사례 들린 거예요. 거예요. 네네, 네. 네. 사례 들린 거예요. 요즘 시기에. 오해해서 미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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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기침. 자, 네.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나 또 프로미스 나인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많은 팬분들이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왕 오신 김에 오후 2시에 뭐 딱히 들을 거 우리 거밖에 없을걸요? 우리 생방송에 선물도 와우, 많이 드리니까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빨간색 종이 있어요. 종마크 나우에 보면 종마크 저걸 눌러요 일단 종? 어 그러면 알림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아, 이렇게 아, 저희가 오늘 그 네. 추석 특집으로 생방송 네네. 얼마 전에서 애장품을 프로미스나인과 함께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나눠주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좋습니다. 각자 테이블 위에 애장품이 하나씩 있죠? 네, 네 있습니다. 네, 그 큰 것들은 저 바로 뒤에서 있고 네. 예, 오늘 레이넘 가족들이 예. 직접 가져온 예. 물건들이거든요. 예, 예. 이제 그 우리 프로미스나인 애장품이 아니라 그렇죠. 저희 그 어, 저희 그 MC들하고 그다음 게스트분들, 고정 게스트분들 스태프들 애장품을 우리 프로미스나인 멤버들이 소개를 시켰어요. 이런 획기적이요, 정말. 아, 대단합니다. 한 번씩 맡았다면서요. 네, 맡았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작가 애장품도 있고 음향 감독 애장품도 있습니다. 특별해. 네, 좋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을 뽑아서 오늘 프로미스나인 친구들이 직접 네.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애장품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까요? 네. 네. 새로운 씨부터 한 명씩 좀 예, 자기가 맡은 애장품을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맡은 것은요. 김령현 작가님의 애장품입니다. 네, 령현 네, 작가. 예. 요즘에 정말 필수템 이거는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마스크 10개를 드리고요. 와~ 와~ 네, 그리고 요즘 이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약간 색깔이 자연스트예요. 자연스럽죠. 우리 영희 작가 드레스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완전 파티룩 예. 아닌가요, 여러분? 어, 이런 것도 이거 있었어요. 모델상을 한번 입고 싶은데 탐나네요. 야, 이거 저기 뭐야? 네. 오, 인터넷에서 그 스트리밍 하실 때 크로마키로. 활용성이 대단하네요. 좋네요. 야, 이거 남자분이 걸리시면 재밌겠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원피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네요. 네. 자, 우리 영현 작가의 애장품이고요. 다음 우리 규리. 네. 예. 유지혜 작가님의 애장품인데요. 지혜. 어, 이거 갖고 싶어요, 진짜. 뭔데요? 리미티드 네이놈 티셔츠. 아, 우와.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우리 팬분들이 그때 예, 예. 디자인해 주셨던 거 복면 가왕님께서 네. 탐난다. 저희 애청자분 중에 이제 한 분이셨던 디자이너 분께서 전 세계 3개밖에 없는 어, 진짜로 야, 이거를 대놨습니다. 이거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갖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지선양은 뭐예요? 제가 소개해드릴 애장품은 들기만 해도 지적 능력이 올라가는 몽블랑의 펜입니다. 아, 우리 고병 변호사 거. 네, 맞습니다. 예, 예, 고승우 예. 변호사님의 애장품인데요. 아, 들기만 해도 아주 언변이 늘어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그립감이 어때요, 지금? 아, 그립감이 지금 들기만 해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잡고 있던 것처럼 잡고 태어났다. 근데 지금 가나다라 마법사를 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 역시 멘트가 아주 장금이야. 어, 아주 요리를 잘해. 멘트율이 잘해. 와, 예, 식가가 맛집. 예. 식가가 한 50만 원 넘는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 몽블랑 원래 명품 브랜드잖아요. 몽블랑 원래 저 만년필이 되게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예, 몽블랑 거예요, 여러분들. 오리지널. 유튜버 아니야? 유튜버냐고. 자, 우리 나경양은요? 네, 저는 정형돈 선배님의 애장품인데요. 아, 그래요? 아. 네, 뭐예요? 궁금하다. 형도 쉽게. 캐리어인데 무려 쓰던 캐리어예요. 아~ 와~ 진짜 여기 사인도 있어요. 사용감. 여기 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이렇게 보이세요? 예예예. 예, 예. 오, 빈티지스럽다. 와, 오, 예쁘다. 그렇죠. 저 대한민국 마크가 형도 씨가 꼭 필요한 게 보통 이제 중국. 오해를 많이 하시잖아요. 중국말 할 줄 아냐고. 해라고 그러니까. 저게 그 뭉차에 뜬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할 때 정확하게 회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를 위해서 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 진짜요? 네, 전 세계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다닌다고 해서 저희. 어, 뭐, 태극기도 있고. 지금 댓글에 예. 어떤 분이 고물이라고. 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예요. 방송 보시면 예. 저 찾아보시, 그 데프콘 씨가 캐리어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찾아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형돈 씨 물건 중에서 형돈 씨가 쓰던 물건들이 인기가 좋아요. 네. 낡은 거 이런 거 되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낡은 거. 예. 코로나 끝나면 예, 저 캐리어로 기분 좋게 여행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리민티드 에디션 정형돈의 캐리어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저게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으면 리미티드지. 와우. 네. 와우. 그럼. 전 세계 4번. 딱 저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캐리어. 사인까지 했으니까. 좋습니다. 지연양은요? 저는 네. 무신사 상품권 우와. 두 장을 준비했어요. 누가 줬어요, 그 무신사? 아, 저희 음향 감독님의 애장품인데요. 애장품. 저희가 그냥 농담을 한 거거든요. 음향 감독님도 참여하라고 그랬더니, 아, 정말로. 5,000원. 두 장 아 고맙습니다. 총 만 원이에요. 예, 예. 아 이거 미안하네. 삥 뜯은 것 같아갖고. 네. 좋은 날이니까 이해해 주죠. 네. 만 원 뜯으셨어요. 예, 예, 예. 지금 댓글에 제가 저 캐리어가 네 개밖에 없다니까 예. 댓글에 저게 뭔데 네 개나 있냐고. 근데 여러분들 실물 괜찮죠, 나강량 그죠? 네, 예쁜데요. 나쁘지 않죠. 빈티지스러워요. 어, 괜찮아요 실물 캐리어. 나도 봤어요 저거. 견고하다. 자, 다음 우리 채영량은. 네, 저는 리미티드 레고 세트인데요. 아, 푸근형 거구나. 네. 저 이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예. 뒤에 굉장히 크고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탐난다. 탐난다. 잠깐만, 이거를 제가 네네. 왜 이 박스가 리미티드예요? 이게 근데 저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여러분. 예, 예, 예. 와, 비싸 보여. 이 박스가 있잖아요, 이거. 우와. 네, 이 박스가
이 박스에 자동차를 우와. 조립을 해서 자동차 드립니다. 와, 대박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탐나요. 이거 이 박스가 이제 디스플레이 박스로 이 박스가 오리지널인데 아. 이거 움직이나요, 자동차? 예? 요즘 움직이는 자동차 많잖아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열하는 건데 아, DP용이구나. 우와! 대박! 우와! 이거 진짜 짱이야. 여기다 멋있다. 해가지고 이게 서 와. 네, 진열하는 거.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이 박스가 이제 그 한정판이에요. 나만의 드림카군. 그렇죠. 아, 우와. 이 박스. 아, 괜찮다. 어, 제가 갖고 싶은데요. 저도 갖고 싶어요. 이거 진짜 탐난다, 이거. 요즘 또 집에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맞추고 하잖아요. 되게. 이런 거 유행이잖아. 되게 탐난다. 제가 이제 그 레고랑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네. 레고에서 이제 저 방송에서도 그러고 레고 또 모으는 걸 좋아하니까 네네네. 레고에서 이제 예전에 선물을 보여줬는데 아~ 엄청 특별하네요. 네, 저는 이제 저는 제가 모으는 종목이 자동차는 아니에요. 아~ 어, 그래가지고 이거 아~ 내가 굳이 뭐 갖고 있느니 이럴 때 내놓겠다. 아~ 예상품 네. 네 그렇죠. 그게 좋죠. 그게 예상품이에요. 네. 예. 자 우리 지원이는 네. 예. 저는 이용철 평론가님의 애장품입니다. 아, 저는 저거 탐나. 이거 뭐예요? 무릎 평론가님께서 이게 찰리 채플린 그리고 아~ 영웅본색 1, 2, 3 DVD입니다. 와 대박이다. 새거네요. 비닐도 그대로 있네요. 비닐도 완전 새거. 이영철 평론가 말로는 지금 이걸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고 네. 예. 예.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 이영철 평론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하나밖에 없는 걸. 예. 국내 유일한 그렇죠. 국내 유일. 예. 딱 봐도 벌써 뭔가 있어 보이죠. 네. 예, 진짜 좋은 거 내놓은 겁니다 지금 평론가님. 예. 예. 진짜 저는 이게 제일 탐나요. 아, 아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예. 영혼. 예. 자 찰리 채플린과 우리 영혼 모색 시리즈 DVD 드리고요. 다음 하영양은요. 저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슈카님의 애장품입니다. 아~ 캔들 워머랑 우와 나 가지고 싶어. 그리고 슈카링 아, 두 개. 슈카링. 귀여워. 그리고 이거 캔들? 캔들. 아~ 나 가지고 싶어. 왜 이렇게 많이 기분 있냐. 많이 갖고 왔네. 아, 또 있어요. 아, 저걸 얘기해달래요 저거를. 너무 귀여워. 아. 구글이에요? 아, 귀여워. 직접 미국 구글 본사에 가서 구입한 거예요. 와~ 아~ 대박 대박. 진짜 신기한 게 많다. 대박. 자 지금 네. 본사에서 직접 산 구글 본사에서 직접 산 거. 꼭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네. 슈카씨가. 아, 슈카씨가 저렇게 또 선물을 저희 그 고정 게스트로 참여한 지 이제 2주도 안 되는 분이 저희가 이제 강요를 했죠. 참여해라. 내놓으라고. 예, 예, 예. 내놓으라. 달라. 자 지금 구독 1만 알림 1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념으로 오늘 애장품을 와. 공개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 센터에 보면 에어팟이 네. 있습니다. 에어팟. 네, 네이버에서 무료로 네, 네. 네이버에서 와, 어, 이제 선물 주기로 한 에어팟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자 만 명 이벤트가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반응이 좋으면 또 한 3만 알림 때 3만 뭐 계속하죠. 3만 때 또 애작품 내놓을게요. 여러분 드릴 거 많아요, 저희가.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가 생방송 때 여러분들 선물 막 기프티콘 막 10개씩 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좀 구독 좀 저 종무형 좀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선물 9개는 네이놈 키즈 골든벨을 통해서 증정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내는 네이놈 관련 퀴즈를 가장 먼저 맞힌 한 분께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프로미스나인 네. 앨범 소개랑 이런 것 좀 해야죠. 그렇죠. 아, 아, 네. 진짜 프로미스나인 얼마나 시간에서 나왔는데 지금 맞습니다. 앨범 소개 좀 그냥 파이팅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담당이 있습니다. 지선이가 네. 아주 야무지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멘트 장인, 예, 멘트하는 장금이 네, 예. 할까요?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 My Little Society는 나만의 취향과 감성으로 가득 채운 작은 공간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중 타이틀곡 Feel Good은 경쾌한 댄스곡으로 자연스러운 매력을 보여주며 느끼는 쾌감과 즐거움을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수록곡 중에서도 멤버들이 참여한 곡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와, 멤버들이 참여를 많이 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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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나치게 외웠다. 그대로. 기계예요, 기계. 그대로. 세르미가 작사할 때 했네. 네. 4번 테 Somebody to Love. 그러니까 그렇게 있네요. 서현이가 작사 작곡을 했고 네. 3번 때. 그다음에 4번 트랙은 세로미. 물고기도 네. 세로미하고 박지원 공동 작사. 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뭐 타이틀곡만 들려주지 않는다. 관심 없다. 너무 듣고 싶어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궁금하면 꼭 들으세요. 꼭 들어주세요. 일단 우리 컨셉이
타이틀곡만 그냥 밀어주자. 아,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 앨범 구입하셔가지고 직접 또 스트리밍 하실 때는 수록곡을 들으시겠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서현이가 작사 작곡한 별의 밤, 새로미가 작사한 Somebody to Love, 뭐 새로운 지원은 물고기 듣고 싶죠? 안 들려줄 겁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나우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지금 프로미스 나인과 함께해서 무사 알림이 1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또 이벤트 준비해야 되나? 2만 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타이틀곡. 네. 네. 아까 사전곡으로 들었죠? Figure. 사전곡으로 들었죠 우리 필고. 네. 또 듣겠습니다.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생방 때 들어야죠. 생방 때 들어야죠. 너무 좋아요. 두 번째 네. Feel Good 듣고 올게요. 네. 필굿 나나나 자꾸 맴돌아요. 나나나 최현 씨 나나나 예, 이어가지고 나나나 이어 맴돌아요. 맞습니다. 야 그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와 벌써 1,000만 뷰를 이야 1,000만 뷰를 돌파했네요. 네 남았어요. 와
대단한데. 일단 오늘 퀴즈 방식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자, 오늘은 프로미스 나인과 토크를 하고 있을 때 벨이 울리면은 애작품 추첨을 위한 문제가 이런 데 출제가 됩니다. 벨이 울리면요. 네. 그때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는 분에게 애장품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샵 7117 100원의 이용 문자입니다. 네이놈 말머리하고 네이놈 말머리에다가 네이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닉네임을 꼭 붙여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1000만 뷰 필곧 뮤직비디오 넘었다 그랬는데 지금 댓글에서 1500만 넘는데 무슨 소리냐. 아, 그래? 벌써요? 네. 벌써요? 이야, 순식간이구나. 감사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빛의 속도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자, 지금 청취자 문자가 왔어요. 네. 프롬의 탐정단. 돈 형님, 저번에 규리한테 딱밥 먹고 혼절하셨는데 사실 하영이가 더 섭섭다고 하고 하는데 도전해 보실? 아니요, 아니요. 딱밥 해야 할 때죠. 딱밥. 아, 제가 규리한테 딱밥 먹고. 네. 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와, 저 그 영상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규리가 제일 싸움 잘하나 이 중에서? 약하지는 않은데. 약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쓴 멤버들이. 그래도 규리 양이 전문용어로 약간 저기 그 뭐 파워가 좀 있나 봐요. 아,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있어요. 근력이 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네, 파이팅 있나 보네. 제가 이게 아이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돌 프로 하면서 걸그룹한테 많이 맞아봤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규리 양은 탑3 안에 듭니다. 탑3 아, 탑3면 진짜 대단할 건데. 잘하시다. 잘할게요 언니. 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체형 형 그리고 일부러 건봉쳐 가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딱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자 골든벨 골든벨.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 김영현 작가의 애장품 원피스죠. 네. 네, 마스크와 원피스. 네, 마스크와 원피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2018년 1월 24일 데뷔한 프로미스 나인은 네? 오늘 데뷔 989일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형돈이와 대준이가 진행하는 네이놈은 오늘 몇 회차일까요? 와, 아, 어렵다. 이건 애장품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몇 회차지는 이제 써줄 겁니다. 우리도 몰라요, 몇 회차지는. 반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정이 있는 분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샵7117입니다. 가장 빨리 보내신 분들. 프로미스 나인 좀 있으면 천일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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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11일 뛰면 천일이네. 천일 파티 해야죠. 11일 뛰면 천일. 지금 989일이니까. 네. 어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네. 그죠? 네. 자, 여기 그 채팅창에서 올려놓은 거는 저희가 그 정답으로 처리를 못 하고요. 네, 문자요. 샵7117 문자로 네, 보내주셔야 됩니다. 채팅으로 보내면 저희가 추적이 안 돼요. 네. 문자로 보내셔야 추적이 됩니다. 샵7117. 아, 문자로 보내세요. 문자. 불러봐. 아, 오늘 92회인가 봐요. 채팅창 90회라고 엄청 뜨네요. 92회. 자, 그러면 네. 92회. 아, 저희 방금 알았습니다. 채영, 92회. 아, 문자 문자로 보내셔야 돼요.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네. 문자가 1982님인데 일하느라 오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세요라고 문자를. 아, 오늘 선물 드리는 날입니다. 명절 특집. 네. 예, 여러분께 선물을 써요. 팡팡팡 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지금 폭주 중이라고 합니다. 오. 제일 먼저 보내준 분을 지금 찾고 있는데 과연? 자, 찾았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 자, 92회라고 정답을 보내주신 우리 민트색 망고님 축하드립니다. 마스크 10개와 인싸 원피스 제가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작가님의 원피스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문자가. 자, 골든벨이 울리면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아니, 진짜로 저 천일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없어요? 소소하게 파티라도 네. 저희끼리 멤버들끼리. 네, 멤버들끼리 멤버들끼리 파티하고 있는 거를 브이라이브로 괜찮아요. 무슨 아이디어인데. 괜찮잖아요. 괜찮죠. 작은데 빌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또 들어갑니다. 자, 음향 감독님 애장품 무신사 상품권이죠. 두 장 걸려 있습니다. 지현 씨. 네, 문제입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이번 노래 Feel Good, 어질어질의 Feel Good, 중독성이 강한 리듬이 귀에 박히는 가사인데요. 그렇다면 형돈이와 대준이의 노래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속 중독성 강한 노래 왕밤빵 단어는 총 몇 번 나올까요? 아, 너무 어렵다. 저 왕밤빵이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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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죠. 토탈 노래 안에 몇 개가 나오는지 저도 안 잡았습니다. 왕밤빵
몇번 나오지? 120. 근데 우리 작가분은 좀 쉬었나, 뭐 샜나봐요. 자, 와우. 여러분들. 왕빠빵이 그,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몇 번 나올까요? 야, 그 제목도 처음 봤습니다. 왕빵빵. 아, 가사지를 보면서 우리 작가분들이 횟수를 체크했다고 합니다. 아, 자, 가장 먼저 맞히신 분께는 저희가 음향감독님 애장품 무신사 상품권 예. 두 장 총 10,000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향감독님 진짜 그 어떤 방송도 음향감독님이 애장품을 내놓은 적은 없어요. 눈이 미치듯 예. 그렇죠. 만약에 그 애장품 1000일 프로미스나인 네. 한다 그러면 뭐 내고 싶어요? 천일 기념으로 맞아 팬분들에게 애장품을 낸다. 애장품도 뭐 많죠. 저희 하면은 또 아홉 명이나 되니까 그러면은 그쵸. 저는 제 베개. 베개? 파격적인가? 무슨 베개? 무슨 베개? DNA 묻어 있잖아. 아, 저희 쿠션 중에 그 안 갖고 싶어. 이름이 팬들한테도 유명한데 시바스키라고. 아, 개. 네. 시바스키. 네. 이름이 저희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별명이 이름이 그 친구가 유명해서. 네. 아, 쿠션 같은 거. 아, 근데 그런 거 쓰는 건 괜찮나? DNA 다 묻어 있어가지고. 아, 좀 불쾌하실 수 있으니까 네, 좀 많이 그러면 조금 것더 같은데? 생각을 해봐야겠다. 네. 한 번쯤 샤프레에다 담갔다가 말려가지고 샤프레 이런 것 그것도 알뜰 삶으면서 괜찮죠. 고명 구름님 32번 아닙니다. 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7117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네, 말머리를 적어가지고 자, 똥님. 똥님, 아이디 똥님. 43번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43번 힌트 드릴게요. 43번보다 다운이에요, 다운.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38번.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면 그 노래는 벌스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왕왕빵, 홍합홍합은 그냥 쉬어가는데. 아니, 지연이 형, 그 정답이 있어요? 네, 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 보여줘. 33번. 얼른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여러분. 채팅창에 검색하세요. 힌트를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 좀 주세요. 지연 양 힌트를 좀 자유롭게 주세요. 뭐 5회 단위죠? 5회 단위? 오, 아, 자 지금 아이디 맛있게 먹었님 몇 하면은 29번이라고 하셨는데 29번? 곱하기 몇 하면은 그렇죠. 5회 배수인데 5회 배수니까 29번 아니죠? 29번 좀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 30인가요? 예? 아, 물어본 거죠? 네네. 물어본 거예요? 아, 저 놀랐어요, 순간. 나 여기 물어본 거죠? 너네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수학하는 거야? 자, 지금 나경량이 무신사 상품권을 약간 좀 탐내는 것 같습니다. 정답인가요? 무신사 상품권을 탐내는 것 같아요. 이건 돈이니. 예. 자, 나경량이 말하고 지금 정답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자를 채택된 사람이 누구일지. 예, 제일 먼저 보내신 분께 저희가 무신사 상품권. 자, 정답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30번이라고 맞춰주신 우리 시림프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무신사 상품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저희가 또 좀 시간은 많지 않고 드릴 선물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바로 세 번째 문제 규리양. 네. 바로 네. 가도록 할게요. 네, 유지혜 작가님 애장품인데요. 네. 프로미스나인이 팬과 만나는 이벤트의 이름은 약속회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놈 초창기엔 일반인들을 게스트석에 모셨었는데 그들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건 진짜 애청자 문제죠. 네, 네이놈 네. 리미티드 티셔츠가 걸려있습니다. 전 세계 우와. 3개밖에 없는. 예, 저희가 이제 이분들 모셔가지고 노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이분들을 뭐라고 했을지 어떤 코너였을지 아시는 분들. 예. 사실은 뭐 애청자라 그러면 금방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팬, 우리 프로미스 나인은 네. 이렇게 뭐 팬분들하고 요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좀 서운하죠. 네, 네. 네. 많이 쉬워요. 그렇지. 이게 이제 비대면이라 그죠. 네. 빨리 좀 이렇게 팬들하고 그냥 꽉 소리 지르면서 서로 막 리액션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못해가지고 그죠. 너무 아쉬워요. 아니 앨범 준비하기 전에 여가 생활은 주로 어떻게 뭐 취미를 좀 했어요? 뭐 했어요? 뭐 영화 좋아하는 멤버들은 영화도 정말 많이 보러다니고 채영이었구나. 영화를 좋아하는 네. 친구 저 접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네 운동을 일단 저희 운동 많이 했고. 전체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매니아에서 헬스장에 가면 와 지선 언니 닮았다 이러고 반대 지선 언니고 바로 옆에 새로운 언니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명이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없어요. 확진자요? 확진자. 네. 네, 저희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해요. 확진자였다가 네, 네. 확진자가 많이 없어요. 많이 그래서. 확 뺐어요. 네. 운동을 해놔서 사실 조금 쪘다가 왜냐면 이제 급히 뺀 경향이 맞아요. 맞아요. 움직일 일이 많이 좀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하도 먹다 보니까 이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운동해야겠다 해서 이제 운동 열심히 한 거고 네. 네. 그런 거죠. 자 정답자가 도착했습니다. 자 퇴근하고 싶어님 방청가왕 정답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규리 씨 뭐 해설도 있어요? 네. 방청석에 있지? 앉아서 노래까지 한 곡씩 부르고 가서 방청가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대부터 14대 방청가왕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티셔츠는 8대 방청가왕 류군님이 자체 제작한 티셔츠라고 합니다. 아, 네. 아~ 그렇지. 우리 방청가왕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작했던 티셔츠입니다. 아~ 자, 네 번째 문제 갈게요. 자, 우리 하영양. 네. 슈카의 선물. 네, 네. 구글 티셔츠 등등등. 본사에서 직접 사온 거라고 계속 좀 자랑해달라고. 네. 네, 다음 문제는 프로미스 나인 그룹 이름은 프롬 아이돌 스쿨 프로미스 아이돌 학교에서 왔다는 말의 줄임말이자 팬들에게 아~ 최고의 걸그룹이 되겠다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네. 그렇다면 조르디의 노래 가사에서 이름을 따온 수요일 고정 게스트 슈카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아! 우리 슈카 씨의 본명을 맞춰줘야 됩니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거는? 맞출 수가 있어요. 힌트를 많이 힌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저희가 방송을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 그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은 충분히 알만한 그런 아, 문제입니다. 네. 확실하게 애청자들만 맞출 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애청자가 되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예, 그렇죠. 자, 우리 류군님이 방청가왕으로 오셨었거든요. 그래. 예. 댓글에 이미 본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댓글에는 네, 이미 네. 류군님이 방청가왕 정답 보내고 내 티셔츠 주세요. 저도 아직 없어요. 본인이 만든 제작한 예. 티셔츠인데. 류군님. 자, 지금 구글 본사에서 직접 슈카가 계속 이거 꼭 좀 얘기해달라고. 그걸 완전 가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재질이에요. 아 그런 재질이에요? 찰랑이에요? 네. 약간 완전 서핑, 이거 입었는데 안 입은 듯 아니에요. 서핑할 때 그 저기 네.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그 아, 그런 느낌? 오케이. 완전 입었는데 안 입은 것 같은. 하늘하늘 스타일. 좋습니다. 자 정답자 나왔습니다. 로미탐정남님. 어? 아 땡입니다. 이분이 왜 땡인지 말씀드릴게요. 로미탐정단님. 정답은? 전 재석으로 보내주셨는데 아까워요. 뭐가 바뀌었네. 아까워요. 뭐가 바뀌었네. 아깝습니다. 네. 아 어렵다. 오해할 수 있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힌트 진짜 갖고 싶다. 힌트를 드리자면 네, 힌트 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을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 확실한 힌트인데요, 하영양. 엄청난 힌트를 줬어요. 언니. 하영양, 네. 요즘에 네. 또 뭐 그 개인기 좀 개발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저기 노래 올라가지고 네. 안 떨어졌잖아요. 네, 네, 네. 네, 그거 기억나죠. 네, 저는 말로 하거나 막 목소리로 하는 개인기보다는 몸으로 하는 개인기가 그러니까. 적성에 맞더라고요. 균형감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도 장난 아니에요? 아, 네, 뭐 하나 준비한 게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제가 오늘 치마를 입어서 못하는 그런 개인기. 아, 다음에 한번 다음에 방송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아, 준비를 했는데 치마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정답 전 나왔습니다. 아, 우리 레이님 전석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쯤에서 타이틀곡. 네, feel good. feel good. feel good을 거의 세뇌시킬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계속 들으세요, 그냥. 세 번째 feel good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 이 순간 제 빛나는 춤 우리 넘탈 the moon. (웃음) 자, 세 번째 네. Feel Good 듣고 왔습니다. 채영 씨, 어쩜 그렇게 카메라가 비추기만 하면 그렇게 직업이 투철해져요. 어머, 우리랑 되게 소탈하게 얘기하다가도 카메라가 본인을 비친다 싶으면 바로 팬서비스를 그냥. 놀림당하고 있었습니다, 채영이. 네. 채영 씨도 저기 혹시 뭐 드라마 준비해요? 연기, 네? 연기 준비해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준비해요. 프로미스 나인에서 어떻게 뭐 투톱으로 가는 겁니까, 규리 씨랑? 제가 한번 견줘볼만 하긴 하죠. 와, 네. 저희들 의견하고 말이 다른데요. 저희 그냥 물어본 건데요. 네. 기회만 주신다면 또 열심히 하죠 뭐. 선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역시 프로입니다. 네. 네. 그래서 프로미스 나인이에요. 아, 맞습니다. 예예. 예. 자, 선물 에어팟까지 총 5개가 남았고요. 샵7 1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네. 아시는 분들은요. 자, 그럼 아직도 선물은 많이 남았습니다. 바로 또 지금 네, 벨이 울렸습니다. 자, 우리 지원양. 네. 예. 네, 이번에는 그 우리 철이의 이용재 평론가의 한정판. 예. 네, 정말 고학력은. 네. 네. 사실 국내 유일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조금. 근데 아마 국내 유일일 그렇겠죠? 거예요. 네. 좀 희귀만. 국내 유일. 굉장히 유일이야. 국내 유일. 아마. 그러면 아마 국내 유일인 애장품 이용재 평론가님의 애장품 프로미스나인이 발표한 세 번째 미니 앨범 My Little Society가 자체 앨범 초동 판매량 신기록을 세우고 뮤직비디오 조회수 천만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에서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아, 그렇다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감독의 작품 중 철이가 꼽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영화는 무엇일까요? 아, 이거 얘기했었죠. 철이가 네. 늘 얘기하던 영화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죠. 자, 그럼 우리 각자 프로미스 나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영화 뭐 한 명씩 얘기를 해볼까요? 철이부터. 네, 저는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인생 네. 영화죠. 좋아합니다. 그렇죠, 노트북. 노트북 무슨 영화죠? 노트북 사랑 이야기인데 로맨스. 그 이제 치매를 걸리셔가지고 이게 오래전에 봤죠. 오래전에 봐서 그렇죠. 어쨌든 노트북 자신 있게 얘기해 언니. 괜찮아요.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오늘 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인생 영화 맞긴 한데 맞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오래전에 봤는데 너무 각인이 됐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하니까 어렵네요. 8424님 기생충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규리 씨는 저는... 연기자 규리가 뽑은 연기자 규리가 뽑은 사이코지만 괜찮아. 간호사 역할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 규리. 내가 아는데 잠깐 못 알아봤더라. 규리구나 이랬잖아. 그 정도로 연기를 잘했잖아. 감사합니다. 규리 인생 영화는 저는 이터널 선샤인. 짐 캐리 명작이지. 네. 이터널 선샤인요. 네. 명작이죠. 아니, 명작이죠. 너무 지금 있어 보이는 영화들. 아, 그렇지. 약간 노트북도 그러고 이터널도 그러고 뭔가 있어 보이는 약간 예술 영화 같아.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네. 뭐 타짜도 괜찮습니다. 네. 주토피아 괜찮고요. 주토피아라고 저희 프로미스 나인이 연기한 게 있거든요. 회복해. 정말 인생 작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회복해 홍보하셨고요. 네. 자, 좋습니다. 롬에서 꿀까지님 인셉션 아닙니다. 아닙니다. 힌트 드릴게요. 한국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자, 노지선 씨. 저는 노지선 씨 최근에 테넷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테넷 봤어요? 아, 그걸 이해했다고? 못 봤어. 배우도 이해 못했는데? 아, 그냥 재밌더라고요. 배우도 네. 인터뷰를 했어요. 나 이해 못했다고. 연출 재밌음 이러면서. 아, 연출 재밌음? 네. 아, 역시. 아니 그 이해를 해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막 이해 못할 건 없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해 즐기면서 봤어요. 이해 못할 게 없대. 쫀다. 역시 장동이라 달라. 아, 이해력이 빨라. 미스 마라소님 쇼생크 탈 줄 아닙니다. 21세기 가장 위대한 한국 영화로
꼽은 영화로 만드는데 진짜 대표적인 한국 영화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끼리도 다 같이 봤었는데 어. 제가 살짝 봤는데 지금 완전 어릴 때 아니에요? 영화 봤을 때? 아니요 얼마 전에 봤는데 아, 얼마 전에 봤어? 저는 모르는 멤버들 모르는 저는 살짝 봤는데 지연이니까 정답을 저희끼리도 너무 재밌게 힌트를 드리자면 너무 아, 무섭게 와, 봤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진짜 이거 다 같이 봤던 그거구나. 진짜 아, 맞아. 뭐지? 그, 성대모사 힌트 좀 주면 성대모사. 지현이는 못 봤고요. 성대모사 힌트 같은 거 주면 안 돼요? 지현이를 제외하고 성대모사요? 어, 힌트 거기 뭐. 아, 이거 너무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힌트 드릴까요? 네. 네. 자, 정답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네. 제가 힌트를 형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도착을 했어요. 네. 안 돼. 밥은 먹고 다니냐? 형숙이. 자, 세이엠님 살인의 추억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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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희귀한 우리가 DVD의 장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지선양. 네, 고승우 변호사님의 장품 문제입니다. 몸블라. 네. 프로미스나인 저 지선 있는 팬들이 불러주시는 별명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뭐 노장금, 옥지선 등등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고 자니, 자니고 등 네이놈 공식 별명 부자인 고승우 변호사님이 전 여친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TMI 아니야 이거? 너무 TMI 저희가 몇 달을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출연자 그 변호사님이 네. 전 여친에게 제가 뭐 빌려줬어요. 근데 못 받았어요. 궁금하다. 나도 봤는데 이거 좀 너무하다. 이 전화 그 여친분께서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아, 대박인데? 맞춰준다고? 뭘까? 아니 근데 변호사님이 당한 게 너무 웃기네요. 예, 정답 당한 게 안 당한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순수하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와, 이거 대박인데요? 전 여친입니다. 전 여친이 아니고요. 자, 전 여친님. 아, 롬에서 꿀까지님이 알아야 합니까?라고. 아, 알면 몽블랑 팬. 몽블랑 팬이 가죠. 갑니다. XX 여친입니다. 네. 아 만약에 아 지금 지연양 왜요? 제가 알려줬습니다. 지금 와 너무하시다. 왜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랑이구나. 너무 사랑 못 받았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었어. 진짜 네. 맞죠? 살짝 귀가 아팠어. 아, 미안해요. 그냥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문자로 오밤중에 술 취해서 자니? 자니? 잘 지내고 있니? 그래서 이제 1500도 잘 지내. 그 아닌가? 정답을 아니요. 1500원이라고 했는데요. 아, 그 느낌이 다 졌어요. 지금 깨졌네요. 다 졌다. 자, 여러분들 정답을 방금 튀어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 샵7 하나치 전화기 문자로 빨리 보내세요. 지금 이제 선착순입니다. 자, 정답 다 나왔습니다. 류구님 1500만원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누구님 분이 그 티셔츠 만들어주신 네. 네. 지사씨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전 여친에게 꿔준 돈 1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수요일의 게스트 고승우 변호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왠지 이거 소송도 못 걸어. 진짜 어떡해. 아니에요. 근데 막상 또 보면은 뭐 그럴만해요. 그래요? 왜요? 왜요? 뭐 자기가 사랑했대요. 아, 그럼 그럴 수 있죠. 사랑이었다. 아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사랑이었었었다. 네. 사랑이었었었다. 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예예 예. 예. 자 7번 문제 갈게요. 우리 채영. 네, 이거 데프콘 선배님 애장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프로미스나인은 가요 프로그램에서 핑클 선배님의 나우를 부르며 선배님들에게 바치는 헌정 무대를 했었죠. 우리 영화 네이놈에서도 이분의 영화 인생을 존경하며 헌정 방송을 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희가 딱 한 분 헌정 방송을 했는데 이분을 둘이도 좋아하는 그 배우 선배님일 거예요. 누구지? 맞춰주세요. 굉장히 힌트를 드리자면 엄청나게 아름다우십니다. 채영. 아니에요? 아 정답 채영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막 저도 맞긴 한데 전 배우가 아니니까. 몰랐다. 직장인이라 뭐. 아 틀렸어. 채영인 줄 알았는데. 틀렸어. 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저 말투가 너무 웃긴 거지. 아 너무 웃겨. 채영 양이 지금 이제 몇 살이죠? 저 이제 21살 됐습니다. 아니. 제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요즘은 나이 속이 그러면 안 돼요.
저 이제 2000년생 21살 되었습니다. 되게 연륜 있으셨잖아요. 연륜이라뇨.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드시잖아요. 저 처음 뵀을 때 19살이었어요. 멈추잖아요. 안 믿어요. 클론이랑 같이 활동했잖아요. 자, 미스 마리소님. 예. 봉준호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입을 계속 틀리시네. 아, 안타깝네. 아, 어떡하지. 굉장히 여기... 아름다우십니다. 예, 아름다우십니다. 봉준호 감독님도 아름다우신데. 아름다우신. 예. 규리 씨는 평소에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진짜 명연기 하면 딱 떠오르는 여배우시죠? 명연기. 어. 네네. 명연기. 또 최영양이 또 힌트를 좀 주세요. 본인이 문제를 냈으니까. 어, 일단 엄청난 미인 개그우먼 하면 딱 떠오르는 그분과 성함이 굉장히 비슷하세요. 아, 깜짝이야. 아, 헷갈릴 뻔했네요. 모르는 줄 알았어. 네. 아, 그분 하면 성함이 굉장히 비슷하세요. 어. 와, 진짜 가까워. 야, 근데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그런가요? 너무 알려드렸나요? 자, 지금 아, 네이놈님. 요즘 굉장히 핫하신. 아, 희로님, 희로님. 엄정아 씨. 아, 이미 댓글에 정답이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네. 네. 예. 뭐 댓글에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롬세 귤세 귤님. 정답. 한지민 씨. 아닙니다. 아니,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네, 너무 예쁘신 개그우먼분들이 너무 많지만. 예, 유일하게 네이롬에서 리스펙트 방송을 한번 했거든요. 예. 자, 리얼디귿 리얼님. 이거 뭐의 약자인가? 너무 예쁘신 개그우먼분들이 너무 씨. 많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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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훌륭하신데. 네. 아, 굉장히 아이디 코인님 투팍. 투팍? 아니요, 투팍은 갑자기 투팍이 투팍은 아닙니다. 영화 코너에서 이 사람 헌정 방송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아, 몇몇 분들이 잘 안 듣고 상품이 어두워서 문제를 잘 안 듣고 문자, 힌트 드릴까요? 예. 그 있지 않아? 자, 정답자 나왔습니다. 예. 자, 동굴 123님 전도연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6월 26일 51회차 방송에서 전도연 선배님이 직접 들어주길 바래서 제작진분들이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헌정 방송 일정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전도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꼭 한번 모시고 싶은 네, 유일하게 헌정 방송을 했던 정말 네. 엄청난 또 그 방송을 하면서 전도연 씨를 다시 한번 또 알게 된 그런 순간이었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우리 나경량 갈게요. 네, 문제입니다. 프로미스나인의 멤버 규리가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대중들에게 배우로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이놈의 호스트 정영돈님께서 씬스틸러로 활약했던 스크린 데뷔작 제목은 뭘까요? 어? 와~ 제목은 뭘까요? 뭐지? 아, 그렇죠. 이거 영돈씨가 나왔던 배우 저, 제가 네. 선배죠. 네. 아, 선배님. 네. 네. 선배죠. 영화 찍은 적 있나? 영화는 아직 없습니다. 예정돼 있는 거 있어요? 네? 예정돼 있는 거?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영화는 좀 달라요, 느낌. 아, 그래요? 어떻게 다르죠, 선배님? 영화는 아,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더 내면의 이렇게 소울을 네, 조금 네. 더 담아내야 되고. 아, 그래요? 더 어렵구나. 네, 호흡이 좀 길기 때문에 아~ 좀 스스로를 벌자이고 그 역에 좀 더 많이 몰입을 해야지. 아~ 자,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 지금 물음표가 너무 많거든요. 형동 씨가 응? 영화? 근데 잘 찾아보고 있어요. 정영돈 데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많이 그 예능에서 회자가 되는 그런 영화예요. 네. 자, 덕괭은 전설이다님 서프라이즈 아닙니다.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였어요, 선배님. 그 훨씬 더 전입니다. 롤러코스터는 2009년이고 그리고 이 작품은 2003년인가 2004년도에 찍은 작품.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아니에요. 제가 2002년 데뷔이기 때문에 언제니? 2002년 데뷔고 이 작품이 2004년도에 아마 찍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레이님은 저 이거 영화관에서 봤어요. 어렸을 때라고 하시고 자, 익지님 끈. 아, 끈은 제가 데뷔한 게 아니고 제가 시나리오를 썼죠. 네. 네. 저기 그 지금 그 채팅창은 이제 그 롤러코스터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갈갈이 패밀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야 복면다로 목자 옥자도 나왔냐고. 아니요. 아, 제 그 네. 이거 영화는 아무래도 네. 좀 큰 작업 아닙니까 규리양. 그렇죠. 규리양 어떤 영화 찍고 싶어요? 저는 네. 약간 건축학개론 같은 거 찍어보고 싶어요. 아, 로맨스. 아, 네네. 첫사랑. 네. 아,
기억 조작. 야망 있다, 야망 있다, 야망 있다. 조정석 씨 같은 역할. 네, 맞아요. 납득이 같은 역할. 납득이. 네, 어떻게 하셨지? 네. 자, 건우님, 가문의 영광 아닙니다. 예. 아, 이 작품은 모르네요. 50만이 넘게 본 영화인데. 예. 잘 됐어. 잘 됐어요, 그 당시. 예. 좀. 궁금한데? 이게 뭐야? 19세 뭐예요? 뭔가요? 전체 관람가입니다. 전체 관람가. 네. 이 영화가요? 예. 네. 자, 정답자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선님. 갈가리 패밀리와 드라큘라. 와.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갈가리 패밀리와 드라큘라에서 무슨 역할을 했지? 규리한테 얘기 좀 해줘. 예, 네, 미친놈 역할로. 미친놈 역할로 나왔답니다. 꼭 보겠습니다, 선생님. 크레이지가이. 못 볼 거라, 그거? 왜요? 찾기 힘들 거예요. 네이버에서 네, 보면 네이버에서 아마 잘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꼭 찾아서 네. 보겠습니다. 자, 정답자 나왔기 때문에 선물 전에 보내드렸고요. 네. 에어팟. 이제, 에어팟 프로. 예. 자, 에어팟 선물이 네이버에서 준비한 에어팟 프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에어팟. 듣기 전에 네. 선물 드리기 전에 노래 하나 들까요? 예, 노래 한 곡도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필굿 들어야죠. 네 번째 필굿. 이제 여러분 이 정도면 바로 노래방 가서 부르시죠. 부르시죠. 네, 예, 예.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끝곡 필굿입니다. 끝곡도. 자, 네 번째 필굿 듣고 오겠습니다. 우와.
네 번째인가요? 필고 듣고 왔고요. 네. 마지막 이제 에어팟 프로. 와우. 에어팟 프로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문제 샵 7117로 정답자를 정답을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그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프로미스 팬분들도 프로미스 나인 팬분들도 우리 프로미스 나인의 타이틀곡이 한 네 곡 다섯 곡 이렇게 다섯 번 나오니까 네. 이걸로도 여러분들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시죠? 그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에어팟 프로가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에어팟 최저가를 찾아라. 지금 유효한 지금 유효한 쇼핑 링크를 보내준 사람에게 에어팟 프로를 드릴게요. 와우. 와, 이거 그냥 네. 네이버를 이용하시면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유효한 쇼핑 링크를 에어팟 최저가 쇼핑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네이버 쇼핑. 자, 제한 시간은 네. 지금부터 5분 5분입니다.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가장 최저가 링크를 보내주신 분에게 에어팟 프로를 선물로 드리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네, 자,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네. 지금 하영양 네. 내일 생일이에요?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파티 해야죠. 아, 네. 거하게 하려고요. 아, 진짜 어디서요? 그하게. 숙소에서? 아니면은 뭐 먹고 싶어요? 저는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요. 피자! 좋네요. 자, 3시 8분에 저희 문자 마감을 하고요. 아, 우리 내일 생일이니까, 형량. 네. 언니가 새롬이죠? 네. 새롬 언니 리더. 네. 리더한테 뭐 받고 싶은 생일 선물 있어요? 저요? 저 무드등이요. 무드등. 그럼 제가 네이버로 최저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드등? 절대. 약간 무드 있게 자고 싶어서. 귀여워. 무드 있게 자고 싶어서. 네. 자, 히포님 쿠팡 네. 보내주셨는데 쿠팡 정확한 링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 링크 보내주셔야 돼요. 링크. 네. 문자로 링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최저가에서 저희가 살려고요 지금. 그래서 그 사서 보내주려고. 또 받고 싶은 거 있어요, 하영야? 저요? 네.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 네. 생일 선물 뭐 받았어요? 작년 생일 때는 자카르타에 있었는데 브이앱 도중에 멤버들이 케이크 들고 와줬어요. 싸게 먹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싸게 먹혔네. 자카르타에서 스케일 뛰면서 그냥 뭐 케이크 이렇게. 자, 상진님께서 보내주신 링크를 확인했으니까 지금 22만 5천 원입니다. 팀원. 네. 제가 3시 8분에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네. 최저가를 보내주신 분께 에어팟 프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멤버들도 최저가 같은 거 검색도 하고 그래요? 네. 네. 너무 잘합니다. 진짜 다들 뭐 잘하죠. 누가 제일 쇼핑을 많이 해요? 새롬 지선. 새롬 지선. 어떤 종목이 많아요, 새롬은? 저는 네. 이제 바디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스크럽, 로션, 워시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랑 아니면 옷? 네. 맞아, 옷. 아니, 그래서 그런가 피부가 진짜 좋다, 새롬이야. 원래 좋았어. 네. 아, 감사합니다. 형, 얼굴에 모낭충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데가 없지. 감사합니다. 다 막아놨거든요. 잘 막아놨어. 너무 격한 칭찬인데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건 격하게 해야죠. 너무 좋아요. 칭찬은. 지선이는 뭐 주로 뭐 요리 재료 같은 거 사나? 아니 그렇지는 않고 네. 뭐 칼, 저도 뭐 장미 칼이라든지 장미 칼 헨켈 쌍둥이 칼 이런 거 칼이 되게 비싸. 아쉽게 숙소 생활을 해서 네. 그런 거 안 사고 아무래도 생필품이나 옷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옷을 많이 사는구나. 누가 제일 그 옷을 많이 사요? 새롬양? 채영 지원도 여기 있게 하죠. 채영도 많이 사요? 네. 이 친구들도 네. 외출할 일이 많나요 뭐? 그런 네. 것보다 연습을 일단 많이 하니까 매일매일 맞아요. 빨아야 연습? 돼요. 이거를 땀을 많이 빨아서 해서. 또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던져서 이걸 빨아야 되니까 일주일. 근데 이게 빨래를 맞아, 이모가 이제 청소해주신 이모가 올 때만 네. 빠니까 두 번만 빠니까. 아니 저는 이제 뭐 옷을 많이 사는 이유는 아무래도 외출 일이 많으니까 굳이 네. 일이 없어도 뭐 도산공원 가서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뭐 옷 네. 입고 잘 차려입고 잠깐을 나가도 뭔가 네. 예쁘게 네. 입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인스타 네. 사진용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또 옷을 사면 또 입을 게 없어요. 맞아. 사도 입을 게 없어요. 매칠 게 모르겠는데.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입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 옷은 다시는 안 입고 싶어요. 왜? 그럼 모르겠어요. 약간 왠지 내가 허세 아니에요, 허세?
아니요. 아니, 그런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라 뭔가 아니에요? 괜히 한번 찍어서 올렸는데 또 입으면 뭔가 또 입었던 옷 또 입은 느낌이라 뭔가 그래서 제가 있어요. 보이는 나도 오디오쇼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입은 옷을 또 입은 네. 느낌이라서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문자로 다른 모델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에어팟 프로입니다. 에어팟 예. 프로예요. 프로예요. 에어팟 프로입니다. 자 지금 그 채팅창에다가 링크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급하셨다. 아, 정한 씨. 문자 샵7 하나같이.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도전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남았고요. 네. 네.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짧다. 우리 프로미스나이라고 함께하는 시간 이제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 일단은 그러면 우리 네. 마지막 인사를 좀 듣고. 그래요. 예. 네. 저희가 들어야죠. 여러분들께 그렇게 합시다. 예. 네. 네. 에어팟 프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진짜 오늘 너무 시간 순삭입니다. 네. 네. 진짜 빨랐어요. 아, 우리 하영양부터 내일 생일인데 네. 아, 일단 미리 축하드리고요. 오늘 어땠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아, 오늘 뭔가 되게 형도 선배님이랑 대부근 선배님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렇네. 그때 그 마리텔 이후로 처음 봤네. 네. 네. 그래, 뭐 마리텔 이후로. 네. 네. 그래서 뭔가 되게 편하게 네. 라디오 하고 간 것 같아요. 뭔가 수다 떤 느낌 친구들이랑 그런 느낌. 아, 친구들이 그렇게 없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혼자 있다 보면 좀 말할 일이 별로 없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수다 뭐 얘기라도 하면 좀 신나고 네. 다 공감합니다 요즘에. 자 지훈이야. 네 저희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나오게 해주세요. 아 제발요. 아 진짜요? 예 네, 제발 좀 나와주세요. 아,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또 아이돌 프로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제가 좀 뭐 기획 중인 게 있고요. 예. 예. 곧 네이버에서 좋은 소식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채영이야. 아 오늘 뭔가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짧게 뭔가 후루룩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쉽고. 그 연기자 말투로 좀 해주면 안 돼요? 아까 그 약간 좀. 그 있잖아. 아, 그 느낌. 약간 탑타 느낌. 네 오늘 너무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네 저희 프로미스 나인이 또 나와서 선배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내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제가. 그 쇄골의 손은 뭐예요? 이게 디테일인지. 이게 또 상상하게 네 약간 꼭 이런 거.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프로미스 나인의 막내 지현 씨가 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받아야겠다. 이어받아야겠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냥. 네 오늘 방송 너무 재밌게 했고요.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재밌게 하다 가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봬요. 네. 네. 자 다음 나경양. 오늘 너무 조용했어요. 네. 기침 한 번 하고 끝났어요. 그래도 저도 되게 시간이 짧게 느껴졌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제발. 자, 지선이야. 네이놈 알림 1만이랑 저희 또 뮤비 조회수랑 좋은 소식 같이 함께해서 좋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아, 고마워요. 자, 규리. 네. 형도 선배님이랑 대표군 선배님이랑 너무 재밌게 바쁜 활동 중에 웃고 가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새롬 양. 네, 오늘 네이놈 덕분에 저희 타이틀곡은 아주 야무지게 홍보를 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또 마지막 끝곡.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수록곡도 다음에... 얘기 좀 하세요. 아, 수록곡이 저희 Somebody to Love 그리고 물고기 별의 밤 웨더라는 곡이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꼭 들어주셨으면 그럼요, 감사하겠습니다. 자, 프로미스 나인 아,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라시겠고요. 네. 자, 3시 8분에 문자. 문자를 제가 마감을 했고요. 네네. 3시 8분까지 제가 문자 비교를 한 결과 히로님께서 보내주신 네이버 쇼핑 네. 에어팟 프로 21만 2천 원이 최저가로 뽑히면서 네이버 쇼핑에서 역시 네. 네이버 쇼핑 네. 자 히로님께 저희가 에어팟 프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네이놈 그리고 프로미스 나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림 1만 명 돌파 기념 저희가 애장품 쇼까지 함께를 네.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잠시만 그 우리 다음 주에 또 한 분이 또 나온다고 하네요. 아, 다음 주에 선미 씨가 네, 선미 씨가 나온다고
네. 저희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초특급 고퀄리티 하이파이브 XR. 하이파이브 XR. 라이브 쇼 파티. 라이브 쇼 파티 B 런칭 파티가 오늘 밤 9시 열립니다. 네. AB6IX, 청아, 크러쉬, 있지, 제스, NCT 127, 송가인, 슈퍼주니어, DNA, 트레저 그리고 장성근 씨까지 핫한 뮤지션들과 MC가 생방으로 파티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다들 편성표 가서 알림 설정해 두시고 9시 본방 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 온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딩곡은 역시나 다섯 번째로 들어야 또 제맛이죠. 필고 들으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가 사랑하는 네이놈 전윤동 그리고 데프콘 그리고 프로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 제